허벅지, 팔, 가슴, 복부, 엉덩이 모든 근육이 굉장히 탄탄하고 거의 정상인의 한 그러니까 평균의 한 두 배 이상의 근력을 가지고 계세요. 그리고 체지방이 조금 높다는 거 아까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 이외에 예. 거의 뭐 그 나머지 문제에서 그 하자를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우리 박한 선수가 결혼하면서 참 좋아졌거든요. 부인이 잘 챙겨주시니까. 네. 한 말씀 하셔야겠어요. 네. 아내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와이프한테 고맙다 생각하고요. 앞으로 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? 안 했죠? 한참 저러고 있다 하죠. 저러고 있다. 어제 했습니다. 어제 했어요? 네. 그저께 술 많이 먹었구나. 그래요. 자, 그리고 이제 2위를 한 우리 19세. 예. 어떻습니까? 3년 전에 굉장히 무릎에 부상이 커서 경기도 공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MRI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인대손상이 이제 완치가 된 것을 확인하고 꾸준히 정말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을 꾸준히 잘 해주시고 이제 그런 식습관을 잘 들이신다면은 사실은 현재 관리에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상태이십니다. 아 근데 김대원 선수 아직 뭐 결혼할 마음은 없나요? 아니, 마음은 있긴 있어요. 그래요. 아 이제 점쟁이가 역술가 이후로 역술가가 자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타 특집이었는데요. 정말 노력 없이 되는 건 없고요. 이제 운동은 필수입니다. 여러분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운동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 비타민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